이번 시간에는 키스 굿바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베이직 트윌하듯이 엄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에 카우스 트윌 때처럼 중지손가락으로 막고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풀 트윌 하듯이 내려가 주시고 약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려주세요. 다시 풀 트윌 하듯이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줄 건데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채플린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약지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려주면서 검지손가락 대주시고요. 인덱스로 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이프 핸들 지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베이직 트윌 하듯이 엄지손가락 좀 더 넣어서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엄지 위로 올렸던 바이트 핸들을 내리면서 중지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을 재빠르게 행쪽 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릴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하자면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다음으로는 풀트윌 하듯이 그대로 내려가주는 거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중지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약지 대주시고 검지 접고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준 겁니다. 약지손가락으로 다시 발리송 내려주면서 이 발리송이 약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자면 풀트윌 하듯이 내리고 약지 위로 발리송 올려준 겁니다. 풀트윌을 계속 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려주면서 중지손가락 대주시고 새끼손가락 빠지시고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지 약지 소지로만 하는 풀트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아무튼간에 다시 중지손가락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중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힘 그대로 이용해서 리버스 채플린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약지손가락으로 다시 발리송 내려주면서 검지손가락 대주시고요. 인덱스로 로버로 마무리하는 기술이에요. 자, 다시 베이직 트윌 하듯이 엄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시고 내리면서 중지로 브레이크 한번 주셔야 되겠죠? 검지손가락이 행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검지손가락 위에 발리송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풀 트윌 하듯이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지 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라갈 수 있도록 약지로 내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내리고 약지 중지로 잡고 다시 발리송 올리면서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이쪽 방향으로 채플린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약지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검지손가락 대주시고 인덱스 로버로 마무리.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포인트들 생각하시면서 슬로우 모션 많이 참고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